전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볼튼이 지난 1월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했죠. 그는 무려 7,5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했으며 빌보드 선정 올타임 레전드 아티스트 등재,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6번, 그래미 어워즈 2번 이상의 수상 경력을 가진 세계적인 아티스트인데요. 공연을 본 이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이가 있습니다. 바로 게스트로 무대에 올랐던 소양입니다. 사실 마이클 볼튼과 소양은 거의 10년에 가까운 우정을 유지하는 중인데요. 서울 콘서트는 물론 월드 투어까지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할 정도로 마이클 볼튼이 소양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하죠. 지난 1월 마이클 볼튼 서울 콘서트에선 소양님의 모습을 브루클린님 덕분에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. 겨울과 딱 어울리는 선곡도 돋보였는데요. 따끈따끈한 화제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.
마찬가지로 소양의 노래입니다. 그런데 중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음향사고가 발생합니다. 반주가 끊겨버린 거죠. 과연 소양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? 함께 보시겠습니다.